비는 예전에 자연스럽게 여분은 저쪽으로 야 이 시간 못 참아! 야 이리 와 이리 와 정계 해결 못 참아! 잠깐만 이 시간 못 참아! 울지 말라고! 아버지 열받으니까 울지 말라고! 저희 사이범! 손대지 말게 저 땅바닥에 보시라고요. 아저씨 저기 보시라고요. 지금 영상체 들고 땅바닥에서 엎드려져 있는 신부님을 보시라고요. 80 먹은 노인네 저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엎어놓고 아저씨가 지금 집에 가서 발을 뻗고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했나잖아. 왜 10분도 10분을 못 참고 그러냐. 매일 매일 왜 그러냐고. 미란다 고지 원칙을 고지하신 분 신분을 먼저 밝히셔야죠. 그렇죠. 신분 밝히셔야 되고 누구신지 어느 소속 어느 군이신지 말씀을 하시고 체포 적부심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. 체포 적부심도 우리가 무슨 죄대지도 아니고 뭐 체포하면 체포하는 거. 경계 하겠습니다. 미란다 고지했어요. 체포 적부심 저 친구가 하라니까 그제서야 한 거지. 내리세요. 저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. 툭하면 체증 연행 체포 구속. 자 체포자 신분 밝혀주십시오. 어느 소속 어느 분이십니까? 경찰이 휘두르는 무기. 그런다고 정당해집니까? 체포자분 신분을 밝히시고 먼저 체포를 하셔야죠. 와서 신분 밝히세요. 아까 그분 와서 신분 밝히세요.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미란다 고지를 하셨다면 정말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. 신분 밝히라고. 무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알려드려야 됩니까? 이게 말이 돼요? 타라고 해서 탔는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서 현행범 체포를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내리라 그러더니 아니 알고 지금 말하는 거야? 안 한다고 뭐라 그랬다. 경찰들 기분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. 저보고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나가래요. 그러고 왜 나가라고 하는지 만약에 계속 있을 순 없잖아요. 아니 그러면 어디서 짜증이야? 지휘관은 저 바깥으로 빠져 있어. 제가 뭐 안 하겠다고 했어요? 아까 체포하겠다면서! 잘 모르시죠? 그래서 다시 나가라고 했잖아! 다니는 사람들이? 그러면 아까 왜 체포를 하겠다고 했다고 다시 나가라고 했는데 그 이유 설명하라고! 같이 나가래. 나가라잖아. 근데 그 나가라고 한 말을 책임지실 거예요? 예, 씨가 이게 상담이지. 아, 맨날 얘기하자 그러고 예, 다 잡아가고. 얘기하자고 했잖아.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? 누굴 데려가는 거야 누굴? 나요 빨리 보세요. 보세요 누구를 현행하는 건데 빨리 보세요 누구? 분명히 가는 줄 알아요.
여기 맨 처음부터 체포 고지가 된 게 아니라 여경 대장하고 체포 안는다고 얘기하자고 했다가 지금 체포해 간 거라고. 그러니까 지금 열이 받은 거 아니야 주민들을. 어? 너희들 이거 문제 봤다는 뭐냐. 그저께 그냥 일을 크게 만들어 놨다. 너희들 이렇게 잡아가면 너희들이야 뭐 진급도 좋겠지만 잡혀가는 사람은 뭐냐고. 여기 있는 사람은 또 뭐냐고. 우리가 대장하고. 잠깐 얘기 좀 해. 과장. 그래 끌어 뭉개 그냥 죽여. 어차피 니들 잘하는 거. 미리 잡아. 불법 체포만 몇 번 했냐고. 어? 씨발 진짜. 씨발 진짜? 뭔 씨발? 어? 씨발? 너무 하는 거? 네가 잘했냐? 이런 짓거리는 참은 거야? 씨발 진짜? 어?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그 말이 나와? 너무 하는데. 너무 하네. 지랄을 못하잖아 씨발. 어? 불법 철거 도와주려고 철거에 항의하는 사람 체포나 해가고. 어? 너무해. 중간 너무해. 어? 야, 뭐 완전히 범죄자 호소하는 거만. 어. 구슬하니 맥살 잡아가가지고 저 사람이 대응했더니 체포하라고 그래? 어? 씨발 침착이요? 수사과장 당신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어 경찰 꺼? 네가 뭔데 꺼봐라 야! 야! 꺼! 네가 뭔데 꺼라 봐라! 아 뭔데? 네가 씨발씨발하고 꺼라고 해? 얘 씨발이라고 했냐 야? 다시 말해봐. 네가 끄라고 해? 야, 나는 왜 조서에 그렇게 있지도 않는 사실을 꾸미냐고 당신한테 얘기를 한 거야. 내가 왜 들어가 있어? 내가 왜 들어갔냐고? 참 웃긴 사람이네 이 사람. 내가 왜 들어갔냐고? 자기들이 처벌 안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 조서에 꾸며가지고 아유 공청회 하자니까 못 한다 그러고 이게 서귀포 경찰서 수준이라고 항의하니까 뭐 끌어간다고? 아유 쪽팔린 줄 알아요 쪽팔린 줄. 누구나 할 수 있어. 뭔 말 하면서 왜? 어? 차려라. 이제는 네가 차려야지. 당신이 차려야지. 당신은 다 잡아간다 그랬어. 그 말에 책임져야 돼. 그 말에 책임져야 돼. 당신 유정이랑 욕 하지 말라고. 욕은 욕 하지 말라고. 욕 말해. 그랬어. 아, 잡아간다 그랬어. 일단 새끼랑 잡아간다 그랬어. 발속고 있냐? 일로. 미니뽕 아저씨 자기 이름을 미니뽕이라고 밝히신 아저씨. 경찰하고 군인들이 와 막 사람들 죽여쓰게 무사용 그날이나 오늘이나 똑 닮아야 돼요. 지금까지 잘해. 전체 부러진 게 지금 19일 어디 여기 다 대체 보시는 것 같습니다. 누구세요?